자, 세 번째 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질문이고, YME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YME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피트니스 업계, 특히 헬스 트레이너, PT 강사, 필라테스 강사, 같은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은 것 같은데, 그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는 게, 한 2019년도쯤에 어느 날 거리에서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애들을 괴롭히면서 지냈던 일진이었던 애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그렇게 학교 애들을 괴롭히다가 고3이 되었을 쯤에 괴롭힌 애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지금은 헬스 트레이너를 한다고 지인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갑자기 말을 걸더니 직업이 뭐냐고 하더니 직업군인 한다고 하니까 돈 얼마 모았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한 어느 정도 모았다고 했더니 비웃더니 자기는 PT 강사하면서 1억 가까이 모았다면서 뭐하러 군인하냐며 저를 약간 무시하는 말투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뭐 자기가 우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약간 재수가 없었긴 한데 크게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SNS나 지인을 만나다 보면 주위에서 거의 주위에 피트니스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또한 그렇게 수익이 많은 직장인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적었는데 끝까지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질문 겸 고민 사연이네. 이게 질문을 띄고 있지만 고민 사연에 가까운 질문이네요. 맞죠? 네. 약간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고등학교 때좀 이제 애들 좀 괴롭혔던 애가 길 가다 우연히 만났는데 그 자식이 자기 피트니스 하는데 돈 이만큼 번다. 어때 부럽지? 이렇게 좀 생색내는 거네. 근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PTS 지금 돈 벌기 정말 힘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PTS 지금 돈 벌기 무지하게 힘들 텐데. 돈이 안 벌릴 텐데. 아니, 괜찮아요. PTS 업계 지금 가장 불황인데. 예,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불황 오브 불황입니다. 웬만한 자영업보다 더 불황이 피트니스예요. 지금 가장 이 메로나 때문에 그냥 완전 산산조각 난게 피트니스 업계예요. 음식점보다 더 어려워. 음식점 차라리 배달 가능하잖아. 피트니스는 그냥 사람이 안 들어오면 못해. 이 자영업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일반 자영업 회사들은 원래 홀장사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배달을 다 돌렸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생존했잖아요. 근데 피트니스는 일단 이제 짐이라고 하죠. 이 체육관에 안 들어오면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지금 피트니스 여러분 지금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 언젠가부턴가 여러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 넘도록 지금 여러분 헬스 클럽이나 뭐 피트니스 뭐 필라테스 다안 된다고, 어렵다고, 유튜브에서 나왔고, 실제로 이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도 어렵다, 망했다, 폐업했다, 영상 많이 올렸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울 거야. 이거는, 자, 아셔야 돼.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어려울 거야. 앞으로도. 아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메로나 금방 해소 안 됩니다. 이미 사람들한테는 언택트 사회라는 그 인식이 박혀 있고,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 이제 메로나 시대라고 하죠. 이게 만약에 뭐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원상 복구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특히 피트니스는 더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힘든 데가 여기예요. 지금 가장 힘든 데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헬스 업계에 있는 사람들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제발 저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외치우는 영상들이 많았죠, 유튜브에. 지금 먹고 살기 힘들걸요? 아마 빚쟁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헬스 열었는데, 이 시기 잘못 잡아가지고,
막 파산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히트니스 했다가. 왜냐면 히트니스 하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다 빚으로 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빚으로 해가기 때문에 월세도 엄청 비싸요, 여러분. 서울 같은 데 월세 한 500, 600 이렇게 할걸요, 아마? 그러니까 가게를 안 열면요. 한 1000만 원돈 나가는 거예요, 1000만 원. 600에 1000만 원. 지방은 좀 나을 수 있겠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 대규모 단지 하잖아요. 그런 데는 엄청 비싸요, 여러분. 엄청.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고정 비용으로 600에 800만 원 나간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그분들이 원래 여유 있는 상태에서 헬스클럽 운영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대출 다 얹어가지고 한 거잖아. 전세세 다 얹어가지고 했는데, 그럼 이제 좀 다시 어떻게든 몇 년간 해가지고 본전 채워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다 막혀버렸잖아. 다 막혀버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에 헬스클럽 원상복구 안 됐잖아요. 지방도 원상복구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헬스클럽 가보면 여러분, 어떤 거 있냐 하면, 뭐 점포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는 데도 많이 있어요. 길 가다 보면. 자, 불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 메로나 전이었어도 뻥이에요. 일단 그 친구 얘기한 건 뻥입니다. 여러분, 헬스클럽은요, 그 사장이나 관장이 아니면 돈못 벌어가. PT 강사도 뭐예요? 헬스클럽에 소속된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쟁이. 사장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강사 아닙니까? 강사면 그 이제 헬스클럽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 누가 가져갔냐 하면, 그 휘트니스 클럽을 창업한, 그 창업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안 돼요, 이거. 무슨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돈은 왜안 되냐 하면, 월급이 굉장히 박봉이에요, 박봉. 1억 못 벌어요, PT 강사. 제 방송에 PT 강사 했었잖아요. 엄청 힘들대요, 엄청 힘들어. 제 방송에 PT 오래 하신 분, 그분 안 들어오시는데, 그분도 전업할까 생각 중인, 다른 걸로 이제 바꿀까 생각 중인데. 왜냐하면 PT는 돈이 있잖아요. 그 마지노선이 있대요. 아무리 잘해도 300 이상 넘어가기 힘들대. 마지노선이. 왜냐, 나는 월급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 돈이 안 벌린대요. 돈이 안 벌려. 처음에 들어오면 돈 버는 거 포기해야 돼. 제 방송에 히트니스 하려고 했었, 사람 있었잖아. 돈 버는 거 포기해야 돼. 처음에 히트니스 하잖아요.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돈안 받고 이래요. 그냥 돈안 받고 그냥 청소만 하고 기구 닦고 막 그런 것만 해. 그냥 이제 무임금 노동 하는 거죠. 무임금 노동.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에 들었는데 PT 강사가 일반적인 월급제가 아니에요. 월급제가 아니라 기본급 얼마 안 돼. 100만 원도 안 되고 이제 기본급은 일반 회사 비급여보다 못 하고요. 뭐 상여금 떡값도 없고요. 연차, 월차 수당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PT, 어떻게든 그 사람, PT 강사들은, PT 강사들은 어떻게든 PT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PT로 바가지 씌워가지고 회원 모집해야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영업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PT 강사는 이미지가 안 좋잖아. 근데 그거 안 하면, 알바보다 못해, 알바. 그리고 PT 강사가 힘든 게, 알바보다 못한 돈을 받으면서, 거기다가 뭐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왜냐? 몸 관리해야 되잖아. 여러분 생각해. 배부룩하게 나왔는데 PT 강사라고 시키면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PT 강사라고 몸이 좋아야 되잖아요. 몸 관리해야 되잖아. 몸 관리해야 되고 먹을 거다 잡아가는데 운동도 해야 되는데 돈은 씨 알바도 못 벌어. 그래서 PT 강사하다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요. 현실을 깨닫고. 아니면 돈도 안 받고 막 PT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배우겠다고 해가지고. 막 노동 착취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PT 쪽이 일반적인 어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안 시켜. 우리가 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최저시급보다 못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뭐 주유수당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막 PT 강사 이렇게 배우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돈은 또안 받고 그냥.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보자. 제가 알기로는 PT 강사, 다른 건 모르겠, 필라테스 강사는 모르겠는데, 헬스 트레이너가 PT죠. 헬스 트레이너 PT 강사 똑같이 보겠습니다. PT 강사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 이제, 이미지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 왜 이미지가 안 좋겠어요? 여러분, PT 강사 하면 이미지 안 좋습니다. 남자도 안 좋고 여자도 안 좋아요. 이거 아셔야 돼. 남녀 다안 좋아. 여자도 별로 안 좋아. 여자분들도 PT 강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PT 수업 목적으로, 네, 바가지. 바가지 회원권 요구하잖아요. 뭐 하나 받는데 얼마, 뭐 하나 받는데 얼마, 뭐 하나 받는데 얼마. 그거 이거 모릅니까, 여러분? 이거 하다가 예전에 한번 난리 났었잖아, 예전에. 헬스 이거 하다 막 개인 PT 뭐 50만 원, 100만 원 받다가 이거 한번 터졌었잖아요. 헬스 쪽에서 한번 사건화 됐습니다. 방송에 한번 나오신 분인데 따로 이제 뽑아가지고 PT 했는데 한 100만 원씩 받는 거야. 100만 원 막 200만 원. 아무리 몸짱 되는 게 중요하지만 솔직히 100만 원, 2만 원 오바지 않나? 안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제대로 봐주는 거 없어. 그래가지고 한번 그거 PT 했다가 한번 대박을 터져가지고 사건화, 이제 공론화가 된 적이 있어요. 헬스 쪽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몇, 이런 게 이제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야, 이게. 찾아보면. 피해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순진한 피해자들이. 뭐 하나 하는데 50만 원 걔가 50만 원 해줬다. 뭐 100만 원 해줬다.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PT 하면서 막 스테로이드 있잖아요. 약물 같은 거. 약물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복용시키게. 그래 몸 이상해지고. 여러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PT 가르쳐 준다고 주사 맞게 해가지고 여자인데 남성 호르몬 과다 주입해가지고 남성 호르몬 과다 주입해가지고 생전에 안 나던 막 가슴에 털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막 어깨가 넓어지고. 그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TV에. 피티 하겠다, 몸 만들어주겠다, 걔가지고 뭐, 약 같은 거, 주사기 같은 거, 먹게 해가지고. 남자가 했는데, 예, 네, 그거 예전에 많이 나왔죠. 여자의 물통에 스테로이드 첨가해가지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 이제 여성 호르몬 발달해가지고, 여자 가슴 돼버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발달해가지고, 과다 주입돼가지고, 어깨 넓어지고. 그리고 여자분들 알 거예요. 여성 회원한테 운동 가르쳐 주겠다고. 과단 스킨십. 그리고, 데이트 요구. 그래서 나는 여자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 여자분들이 이거 성추행이나 신고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걸고 넘어질 거 엄청 많습니다. 뭐, 들어주겠다, 잡아주겠다 하면 특정 부위 잡고. 물론 정말 도와주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난 솔직히 내가 입장에서 봤을 때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일부러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 뭐 그걸 순진하게 이제 내가 이거 뭐 운동이 서툴고 중량을 되게 무거우니까 옆에 도와주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자 회원들 중에서도 좀 과하다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막, 스킨십도 그렇지만,
뭐 여자 회원하고 친해져가지고 뭐 자욱 건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객 회원 있잖아요. 거기 연락처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찾아간다거나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지금 엄청 안 좋죠, 여러분. 엄청 안 좋습니다. 물론 정말 정말 좀 잘해주시고 정말 설명 잘해주고 친절하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근데 워낙에 이쪽에서 좀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지가 올라가지 않는 거야. 내려갔기 내려갔지 다시 올라가지 않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물론 이쪽에서도 정말 좀 친절하시고 매너 좋으신 분도 있어. 저도 헬스 유튜버 중에 좋아하는 분도 있어. 근데 워낙 이쪽 이미지를 지하 안바수급으로 내려놓은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안 올라가는 거야,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안 올라가요.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뭔가 양아치란 인식. 양아치란 인식. 양 X치 라는 인식. 근데 와이미님 생각해 보세요. 이 인식이 안 바뀔 수가 없잖아요. 님 경험 보면. 왜냐하면 헬스 트레이너가 생각해 보세요. PT 같은 게 보면 뭐 최대 출신들이 하는 것들 최대 출신이 아닌 사람들 하거든요. 이게 무슨 뭐 공무원 시험처럼 어렵다거나.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운동점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맞잖아요. 특별한 자기 요건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컴팔이, 차팔이 이런 식으로 거기에 끼는 게 이쪽 직업군이야. 이쪽 직업군. 그렇죠. 허들이 낮다는 거죠, 허들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뭐, 특정 학교 나와가지고, 뭐,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따서 2년 이상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공무원 해가지고 몇 명만 할수 있고, 뭐, 그렇게 해봐요. 그 못합니다. 못해. 맞잖아요. 특정 이상 면허증, 뭐, 면허 있어야 된다거나, 특정 이상의 어떤 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딱 제안을 딱 걸어버리면, 할수 있어 할몇명 없어. 없어요. 근데, 그냥 몸만 좋고, 뭐 검증이 안 됐다거나 제대로 어떤 그런 자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도 이쪽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쪽 이 인식이 안 벗어나는 거야, 이게. 아직까지도 안 벗어나는 거야. 우리가 남자분들도 아시겠죠? 여자분들 이걸 알아요. 남자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남자분들은. 왜냐면 헬스 트레이너가 대부분 남자가 많잖아요. 남자가. 여자분들은 이걸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왜냐하면 헬스클럽이 대부분 남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이걸 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 분들은 존경해야 되는데, 자, 네 번째. PT 강사분도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택배 상하차 생산지 노가다에 엄청 많이 몰려 있어, 엄청 많이. 그리고 좀 뭔가 실력이 있다고 PT 중에 실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유튜브 하고 있지 않나요? 요즘에 PT만 해가지고 힘들어요. 요즘에 뭐좀 이쪽도 PT 쪽도 여러분 헬스 쪽도 보셔야 되는 게좀 유명하다 하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 안 하신 분이 없어요. 유튜브를 해야 이제 좀 홍보가 되니까. 이제 그냥 뭐 체육관 찾아가지고 사람도 오겠거니 하면 안 오는 거야, 여러분. 그분 유튜브 있습니까? 와이미니? 유튜브 채널 있어요? 요즘엔 거의 피스 쪽으로 만들어야 돼. 어지간히 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개인 유튜버는 다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 헬스 쪽은 굉장히 치열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러면 거기에 도태된 사람들은 인지도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 개인 유튜브도 없는 사람들.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1억까지 모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제일 궁금하네. 어떻게 해서 1억이 모으는 거죠? 그러면 SNS요? 누가 SNS를 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아니 누가 요즘 SNS 순진하게 그걸 해요? 어? 여러분 광고라고 해서 그냥 신고 누르고 다 거르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믿고 순진하게 갑니까? 잘도 하겠습니다. 안 그래요? 누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거 버젓이 믿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에?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 일거리 없네. 일거리 없으면 요즘에 PT 강사들도 일거리 없고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택배 상하차에도 있고 생산직에도 있고 노가다에도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달도 하시는 분들 있고.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그 PT 강사분들 일감 없어가지고 낮에 잠깐 하고 잠깐 했다가 밤에 뭐 배달 뛴다거나 아니면 쿠팡 플랫스 한다거나 그런 분들 얘기 유튜브에 있거든요. 찾아보면. 요즘 SNS로 유입이 되나?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냐? SNS는 뭡니까? 과장 광고의 온상이잖아요. 과장 광고. 과장 광고, 허위 광고의 집결체 아닙니까? 다 모인 곳이잖아. 우리는 이제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이제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YM이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은 그 친구도 아니죠. 그냥 학창 시절을 한번 같이 겪었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싹다 구라고 아직도 옛날 버릇 못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미님 뭐 다시는 볼일 없겠지만 절대 꿀릴 필요 없고요. 본인 하시는 거 열심히 하고 사시면 됩니다. 이미 그분보다 한 몇십억 배는 낫습니다. 그거는 내가 다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게 저런 거야. 누가 봐도 별볼일 없는데 남들한테 꿀리기 싫어가지고 허세로 이렇게 허세끼가 만땅까지 차올라가지고 자격지심 부리는 거예요. 다 티가 나는데 다 티가 난단 말이에요. 잘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잖아. 아, 근데 PT 강사한테 먹고 살기 힘든데 요즘에 뭐 군대 야, 군대 어떤데? 직업군이 괜찮지 않냐?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오히려 PT 강사분들 PT 강사했던 분들 오히려 역으로 군대 가고 싶을걸 요즘에? 말뚝 박고 싶을걸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말뚝 박고 싶을걸요 아마? 말뚝 박고 있을 만 있으면 나 군대 다시 들어가고 싶다. 야, 요즘에 자리 있냐? 요즘 장기 잘 되냐?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아마? 자, 아무튼 이 질문 주신 분 자부심 가지시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 엮이지 마세요. 엮이지 마요. 그냥 알아봐야 좋을 것도 없으니까. 아무튼 질문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